근데 진짜 저는 다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엄마가 근전적이고 밝으면 애기한테 그 영향이 많이 가더라고요. 네, 진짜 햇빛이 같았어요. 아, 햇빛이 같아요. 햇빛이 같아요. 근데 너무 줄기면서 저항 에너지를 느껴서 그거를 많이 배우고 싶어요. 배우고 싶다고요? 사유 씨 충분히 지금 하이 텐션인데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뚝이 있다. 틀어주면 애들이 이제 한 5분도 안 돼서 지루해. 그러니까. 5분 안 돼서 지루해 하면은 엄마 오뚝이다. 엄마 오뚝이다. 엄마 오뚝이다. 엄마 오뚝이야. 이 눈빛 교환을 해줘. 아, 눈이 한산 보여지고. 그렇죠. 눈빛 교환까지. 어떡이야. 야, 엄마 이거. 어떡이다. 야, 엄마. 사회자 엄마 어떻게 괜찮겠어요? 허리가. 아, 왜 나? 왜 저는 나와? 생각보다 몸이 안 따라줘. 아니 이게 다운스를 오른쪽으로 반동을 줘서 왼쪽으로 반동을. 누르고서. 91년생이나 79년생이랑은 좀 다르긴 하죠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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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바지 갈아입으세요. 바지 갈아입으세요. 이게 가장 편해. 아이고. 이거 괜찮아. 일단 아 모자가 한 개밖에 없구나. 아마존 익스프레스 알바생처럼 변장을 좀 해줘야 돼요. 아~ 요즘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놀이동산 알바생 영상이잖아요. 놀이동산 가면 알바생? 네. 알바생처럼 그런 거 좀 해줘야 돼요. 앞에 있는 엄마 얘 안내를 받아 차례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이걸 배운다고요? 저희는 육아니까 존존존존존 이렇게 아마존 육아 존존존존존 괜찮아요. 잘하신다. 진짜 잘하신다. 존존존존존 육 존존존존존 존존존존존 너무 좀 재미니까 턱받이 좋습니다. 기저귀 좋습니다.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습니다. 야, 진짜 시력이 왜 이렇지? 야, 사일이 감당 안 되는데요, 지금? 너무 잘하는데. 어떡해. 난이도가 너무 높아. 지쳤어. 사일이 지쳤어. 물을 주세요. 물 좀? 물 말고 좀 생각하고 할게요. 이렇게 귀가 뺏겼어요. 귀 뺏겼어요? 그리고 시리즈를 보면 웃긴데 계속 보면 약간 사이비 종교에 오는 것 같기도 하고. 오늘 사이비 엄마 좋은 경험 하시네요. 그러니까 정신없이 하니까 저도 근데 스트레스 풀렸어요. 재밌어요. 그러니까 아 육아는 이래야 되겠다. 되게 재밌게 표현하고 근전적인 힘으로 보여줘야 애기도 건강해지는구나라고 느꼈어요.